굉장히 이 광범한 영역에 걸쳐가지고 특히 또 한 변호사님이 살아오신 체험적 맥락 속에서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 법치주의에 대해 가지고 또 강조도 하시고 또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훼손되어 왔는가에 대한 말씀도 잘 짚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나누어야 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한성은 변호사님께서 지금 법치주의에 대한 말씀도 그렇고 살아오신 삶 자체도 대단히 어떤 맥락에서는 암울한 현실, 각박한 현실과 부딪혀 오셨는데 그 속에서 지금 뵙기에도 우리 한성민 변호사님 굉장히 건강해 뵈시죠? 말씀도 또렷하시고 이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는 비결이 이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이 유머와 해학의 일상화 뭐 이런 부분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윤정원 교수께서 한 변호사님의 이 스토리를 쭉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아마 청중 여러분들께서 면밀하게 보시면은 이 산민객담 시리즈라고 하는 세 권의 유머책을 집필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제일 나중에 있는 유머수첩이라는 것까지 내서 세 권을 내셨는데 제가 얼핏 이렇게 봤더니만은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이 어느 강연장 자리에 가셨는데 감기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모두의 말씀을 여시는데 이 한 번 들어온 감기가 나가지 않는 것이 주한미군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뒤에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반미주의자로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는 차를 마실 때면 의뢰이 아메리카노를 마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오셔서 조금 일찍 오셔서 저 위에 1층에 커피숍에서 차를 뭘 드시겠습니까 했더니 역시 아메리카노를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최근에 이제 고위공직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청문회에서 좌절을 겪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국방장관 청문회를 아마 유심히 보셨던 모양인데요. 위장전입 관계로 국방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뭐 그전 정부의 국방장관이 연속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한 변호사님께서 다른 장관은 몰라도 국방장관은 위장전입에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국방장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다. 이 프레시안 인터뷰에 나왔는데요. 저는 우리 한 변호사님의 이런 해학과 유머가 사실은 대단히 이제 엄격하고 이 규범적인 것을 요구를 하는 법조계에 계시면서도 늘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자리에 취지기도 한 인문적 상상력을 잃지 않으시게 하는 비결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시간을 좀 뺐습니다만은 이어서 패널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패널 다섯 분들의 다루어 주실 주제가 대체로 지금 갖고 계신 자료 중에 보시면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그 주제를 포함한 범위에서 이 좀 저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약 10분 정도의 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태원 교수님께서 한승헌 변호사의 시대와 삶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눠주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정태원입니다. 제목을 너무 한승헌의 시대와 삶 이렇게 주고 5분 내지 10분 얘기하라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좀 결례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한국 사회가 좀 문제라고 한다면은 각자가 자기의 스타일과 성격에 따라서 사표를 삼을 뿐만한 분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적은 분 중에 이제
예, 한성원 선생님은 사실 사표가 저한테는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처음과 지금이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처음하고 지금이 수십 년 아마 세월을 지나시면서 버전이 이제 많이 바뀌셨겠지만 초지가 그대로 유지되고 계시면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윤택한 삶을 사실 수 있다. 참 개인적으로 부럽습니다. 영광스럽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이제 제가 선생님한테 드릴 뭐 멘트라기보다는 질문은 다섯 가지인데 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하시고 싶은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65년도에 이제 변호사를 시작하셔가지고 제가 국민학교 이제 들어갈 때인데요. 인권 변호사로 이제 서시고 중간에 이제 많은 고초도 겪으시고 특히 저 전두환 정권 들어서는 참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뭐 육체적 정신적 고통도 좀 심하셨겠지만 또 생계와 관련된 변호사 자격도 발탁당하시고 말은 제가 이제 쉽게 합니다만은 참 고생이 많이 그것도 이제 젊은 학생 때가 아니고 40대 후반 50이 넘으셔서 한참 집에 이제 자녀분들 키우고 그럴 때 돈이 많이 들어갈 때 고생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선생님이 그 내신 한성원 변호사의 변호사권 실록 7권으로 되어 있더군. 이건 그 자체가 이제 한국 현대사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제 연대대학교 그 로스쿨 신입생들한테 하신 말씀 중에 입신에서 헌신으로 이런 그 제목이 되는 눈에 좀 푹 들어옵니다. 이제 선생님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그렇고 보시는 상이 그러신데 조용히 이제 살고 싶었는데 그리고 당신 성품이 이제 야성과는 촌수가 멀었는데 세상의 거센 바람이 이제 나를 들판으로 내몰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근데 이제 들판으로 사실 안 나갈 수도 있죠. 안 나갈 수도 있는데 이제 들판으로 나가셨을 때. 그래서 이제 고시를 붙으시고 검사를 한 5년 지내시고 변호사 이제 이런 여정을 가시는 과정에서 그 입신에서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전환으로 이렇게 나는 한번 해보겠다는 계획이나 배경 뭐 이런 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것에 이제 영향을 준 책들이나 경험 뭐 사람이 있다면 근데 이제 또 약간 좀 각도를 달려서 보면요 입신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인간의 이제 원초적 욕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신만 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전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이제 사회적인 헌신의식. 이건 뭐 자리에 걸맞는 뭐 기초적인 기본적인 책임의식일 텐데.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전 국민이 이제 이렇게 다운이 된 것도 또는 최근에 이제 영화 명량이 이렇게 대히트를 친 것도 이 개인적 입신 양명이 우선하는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 입신 양명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자리 차지 자체에만 이제 몰두하는. 그래서 각 분야에서 거꾸로 보면은 입신에서 헌신이 아니고 헌신을 통해서 입신하는 이게 이제 진정한 이제 리더십일 텐데 그런 영역이 얼마나 넓으냐가 이제 그 사회의 수준이고 미래를 가늠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한번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선생님은 저 34년생이시니까 일제 때 말로 국민학교 5학년 때까지 이제 일제 시대를 지나서 어디 이제 글을 보니까 뭐 신문 매달 잡지 팔이 뭐 전주역에서 접한상도 하셨다 그러고 고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50년대 중반에 대학생활을 이제 보내셨습니다. 그 선생님처럼 일제 말기에 소년기를 지냈던 50년대 대학생들은 그분들이 당시에 이제 우리가 신문이나 잡지를 보면은 취직 공정이 가장 컸지만 또 그래도 대학생이기 때문에 사회나 정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세대와 어떻게 차별이 있는지 선생님은 이제 그 이후 세대와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공감을 하셨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이제 한 선생님 싸우셨던 대상은 사법제도 자체라기보다는 사법제도로 포장되거나 은폐된 불법이었다, 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이제 하태훈 교수처럼 형법을 전공하는 분들한테는 혹시 말이 안 맥힐지도 모르겠는데, 이 법을 꼭 지켜야만 올바른 삶인지, 이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법을 가지고 이제 평생을 살아셨던 선생님이 많이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새로운 변화의 단초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법을 위반하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당시용으로는 범법이 되고 탈법이 되긴 합니다만, 뭐 예를 들면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이라든지, 제가 대학생활 때 이제 있었던 유신헌법이라든지, 그러면은 이 추상적으로 말씀하셔도 좋은데, 일제 시기 이래로 우리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과정 속에서 진짜 법이란 무엇이냐 한번 질문을 한번 던지시고 싶습니다. 저는 법은 때로 무시하는 것이 사회적 건강을 위해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은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뭐 각 직종, 뭐 교수, 교사, 언론인 등 각 직종마다 이제 분퇴 과정이 이제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법원이나 검찰은 상대적으로 내부에서 이 분투가 상대적으로 좀 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엘리트라고 자분을 하는데 전체 사회 변화에 이제 수동적으로 추사하다 보니까 변화도 좀 가장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보면 검찰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을 지켜야 하는 직종의 보수적인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인지 한번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 선생님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선생님의 아드님 중에 저보다는 연배가 조금 적으십니다만은 근현대,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하시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한규문 교수라고. 아마 한규모 교수 아드님하고 말씀을 나누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처럼 일제시기의 소년기를 지내셨던 분들은 요즘에 이제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 기본 반복론에서는 주변적인 요인들을 치는데, 사실 장학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이제 국가인데, 최근에 이제 이를 건너뛴 채 시장 논리만 주장하는 고 그러면서 이제 일제시대를 다르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일제시대 소년기를 지내셨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스갯소리를 하나 붙이고 끝내겠습니다. 한국의 악법 가운데 하나가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하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일제시대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건데,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닌 건지, 한번 우스갯소리로 여쭤보고, 이게 뭐 제가 국가가 절대적으로 좋다는 건 아니고 민주화를 통해서 국가의 내용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법을 평생 하셨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태원 선생님께 첫 번째 마이크를 드렸더니만은 이 그동안 한성은 변호사에게 궁금한 거의 모든 걸 지금 다 털어내, 시간 배정을 조금 잘못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 변호사님께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태원 교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뚜렷하게 하시고 싶은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말씀 들으면서 나한테 한 시간은 더 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세상은 빠르게 변하니까 제 말씀도 그냥 번개처럼 끝내겠습니다. 50년대 대학생은요, 당시에 처참한 동족상잔은 전쟁식이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거기에 어떤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60년대, 뭐 70년대 이후는 정말 조국의 분단이라든가 반민주적인 권력에 대해서 항의하고 외치고 그런 때였죠. 감옥으로 가고. 그런데 50년대는 바로 분단의 결과로서 일어난 6.25 전란에 의해서 목숨을 버린 희생자들이
바로 우리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미처 뭐 민주주의라든가 뭐 요즘 여러 가지 가치로 내세우는 이런 거에는 눈뜰 경황도 없었고 죽느냐 사느냐 그리고 굶는가 먹는가라는 그 언저리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죠. 뭐 제 경우는 아까 조금 말씀했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처참한 편이어서 세상을 어떻게 바른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이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서바이벌, 내가 살아남는다. 내가 대학 마치고 사회에 나가면 실업자 면해야지. 그 실업자 면하는 방편으로서 제가 당시 고등고시, 지금 사법시험을 쳤던 것입니다. 원래 제 취향이나 가고 싶은 일은 그게 아니었는데 취직 걱정을 면하는 당시로서 가장 그 뭐랄까 왕도라고 칠만한 길이 고시 합격이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법조인이 되고 그것이 평생의 제 생업이 됐습니다. 2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검사 변호사로 전신한 배경 또 경력 때 변호사 하면서 이런 그 시국사범 변호한 그런 배경 같은 건 좀 간단합니다. 검사 생활을 5년 했습니다. 남 가고 싶어하는 법무부, 서울지검 제가 다 거쳤어요. 그런데 5년쯤 하면서 생각하니까 이렇게 뭔가 제약이 많고 내 자신을 속박하면서 사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자유롭게 나 하고 싶은 말 하고 쓰고 싶은 글 쓰고 그러면서 잘하면 남을 위해서 심부름도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변호사다 해서 주위의 말을 무릅쓰고 변호사 아니 검사 생활 5년 만에 변호사가 됐습니다. 변호사가 될 때에는 아까 말한 자유스럽게 살고 또 잘하면 검사 시절보다 좀 수입이 많으면 가정도 좀 윤택하게 내가 다스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때가 박정희 씨의 독재가 점점 강화되던 때이고 그래서 시국사범이 생긴 겁니다. 제가 처음 그 작가 남정현 씨의 반공법 필요 사건을 변호한 것이 이른바 시국사범 변호의 첫 출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문단에 아는 분이 저 아무개가 반공법으로 고초를 겪으니까 조금 도와주지 않겠냐고 아니 그 말을 듣고 모른 척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필화사건 변론에 이제 발을 디뎠는데 저는 그렇게 한두 사람 해주면 끝나고 난 나대로 좀 돈도 버는 그런 변호사가 될 줄 알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그 탄압이 계속 심해지니까 그야말로 필화 정치범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김지아의 오적 사건이라든가 아까 말한 동백님 사건, 통역당 사건 뭐 이런 말할 수 없이 그런데 어느 분은 내가 아니까 변론하고 모르니까 고개를 돌리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끌려 들어가서 이제 변호를 한 겁니다. 제가 남다른 그 용기라든가 이런 어떤 진취적인 기상이 있어서 정치적인 사건 변호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섰다 고백한데 정능꾼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후세 세상에서 저를 미화해가지고 인권변호사 제1대자니 뭐니 그렇게 말하는 건 저에게 대단히 그 곤혹스러운 그런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랬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피고인들이 아까 말한 확신범 또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소 고생하는 분들이 피고인 몸으로 감옥에 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여러 사람 계속해서 여러 해 동안 접하면서 제가 피고인들한테 오염이 된 겁니다. 무릇 변호사는 변호인은 피고인을 감화시키고 타일러 가지고 선도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피고인들한테 제가 감화를 받고 오염이 돼가지고 아 이게 양심적으로 사는 길이구나 라는 걸 조금씩 이제 머리에 입력을 시키고 제가 그 흉내를 내본 겁니다. 너무 그
미화를 해주는 거, 그런 게 저한테는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 제가 이 격언 아닌 격언을 만든 게 있습니다. 보통 피고인은 변호사를 잘 만나야 된다고 하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변호사는 피고인을 잘 만나야 된다. 제가 피고인 잘 만났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불려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현대사에서 법이란, 올바른 법이란 무엇이냐 이런 뜻으로 물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예증을 못했습니다만 참 재헌 이후 기구한 헌법을 비롯한 모든 그 실정 규범들이 기구한 그런 그 운명을 겪고 부침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 그 유신헌법에 가지쳐 나온 소위 대통령 긴급조치 하에서 한국은 법치주의, 그 다음에 헌정은 완전히 매몰되어 있었죠. 그래서 심하게는 긴급조치가 대단한 법 위반이 아니라 당시 주시는 법의 개정을 주장만 해도 개헌 서명만 봐도 15년 받아도 15년 징역에 처하는 것이 대통령 긴급조치입니다. 긴급조치 사건의 사건 번호 1호가 장준하 선생, 백기환 선생이었어요. 그분들은 기소되고 며칠 안 돼서 군법의 1심 재판, 첫회 공판에 다 사건 심리를 앞서고 끝내고 구형 15년 하면은 바로 하룻밤 자고 2월 1일 날 똑같이 15년 선고를 했습니다. 미창년 사건도 그렇습니다. 구형하면은 요만큼도 안 깎아주고 그대로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법정에서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정찰제는 백화점의 상도위로서 확립된 게 아니라 삼각지 군법에 의해서 확립됐다고 역사는 분명 말할 것입니다. 그 정찰제 판결이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깎아주잖아요. 그 형하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아주 대담하고 정직한 그런 그 이제 사법의 현실 속에서 제가 그러죠. 아, 나는 피고인이 무죄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러나 동시에 유죄 판결이 날이라는 것도 확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법 현실에서 변호사 노릇을 했습니다. 제 비참하죠. 예, 이만큼만 할까요? 하나만 더. 여기 예,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가령 뭐 용공사범, 반국가사범 합니다. 또 요즘 종북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휴전선 이북을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고 하면 금방 잡아가겠죠. 그러나 1992년인가요? 당시에 남북한 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첫머리에 보면요, 휴전선을 경계로 해서 그 북쪽은 북한에게 관할권을 인정을 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우리 정부가 북한하고 협정한 게 몇 명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때는 종북이다 반국가다 아무도 반대를 안 했는데 지금 남북기본합의서가 무효화됐다고 누구도 하지 않고 있는데 휴전선 북쪽을 북한의 가나라는 땅으로 인정을 하고 내정 간섭 안 하기로 한 그런 기본합의서가 엄연히 살아있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국가보안법이라든가 이렇게 반국가 사법의 문제를 이렇게 다뤄도 되는 것인지 그 기본 합의서하고 현실하고 국가보안법하고 정부의 방침하고 이런 것이 일치되어야 하는 거죠. 많이 시간이 갔죠. 그래도 여러분에게 여기한테 AS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어떤 필요한 사건으로 재판정에서는 작가가 검사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검사가 북한은 무력 남침을 호시탐탐 무력 남침을 노리는 그런 반국가 단체라는 걸 아는가? 북한의
대남특화 통일 방안을 아는가 그러면 국가보안법 사건의 피고인의 대부분이 고대목에서 예합니다. 그런데 이 S라고 하는 피고인은 모릅니다 그랬어요. 검사가 당황해서 왜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니까. 북한 방송 들을 수도 없고 북한 신문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대남 전략을 내가 앉아서 압니까 하겠다고. 그런데 검사가 당황해서 구체적인 건 모르더라도 대개라도 알 거 아니냐고 자꾸 이렇게 이제 추근되니까 마지막에서 예, 뭐 대개는 좀 압니다 이랬다고요. 거기서 끝나시면 이제 검사가 그걸 이제 딱 잡고 역공을 하는 겁니다. 아까는 모른다고 하니 대개는 어떻게 알았냐고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그냥 귀찮다는 듯이 향토예비군 훈련 가서 들었어요. AS가 되느니 모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를 않아서 바로 저 이승환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승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면서 멀리서만 뵙던 한 변호사님 직접 모시고 소중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특히나 제대로 된 어른 하나가 없는 한국 현실에서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오셨기에 오늘날 사법 정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자꾸 후퇴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한 선생님 말씀은 더욱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한 변호사님께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와 긴밀하게 연관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검찰 개혁과 관련된 문제고 다른 하나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따가 하태훈 교수님께서 사법부 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 개혁으로 첫 번째 질문을 한정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검찰 집단은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만 뭐 떡검, 스폰서 검사, 성검, 색검, 뭐 뇌물 검사 등등 요새는 심지어 바바리맨 검사까지 등장했고 도대체 부패와 비리가 끊이지 않는 집단이 바로 대한민국 검찰인데요. 이런 개인적인 부패와 비리 말고도 더욱 심각한 것은 정치검찰이라고 여겨집니다. 정권의 눈치를 봐가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들에 대한 기획수사, 표적수사, 함정수사, 물타기 수사, 보복 수사, 뭐 온갖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이라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 지금 검찰은 사회정의를 보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정의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을 서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대한민국의 공공의적 제1호가 바로 검찰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 군사정권 때 의뢰이 그러려니 했지만 지지난 정부부터 다시 시작된 검찰의 반민주적, 반법치적 일탈 행위는 우리의 민주주의에 아주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인 많은 예들은 뭐 이 자리에서 들을 건 없지만 대표적인 몇 개만 들어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수사,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기획수사, 광우병 쇠고기 관련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겁박수사, PD수첩 기자들 겁박수사, KBS 사장 몰아내기 기획수사, 미네르바 네티즌 겁주기 수사 등등 뭐 근래에는 유우성 씨 간첩 날조 조작 수사 등 너무도 많은 이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기획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민사회 건강한 의사표현 그리고 공정한 언론활동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인 체포, 연행, 구속영장, 청구, 남발, 무리한 법리 적용, 수사기록, 은폐, 날조, 피의 사실, 언론에게 유포하기 등등 정말 이게 민주사회인지, 민주사회의 검찰인지 도무지 믿기 어려운 행태가 저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겁주기 수사, 표적 수사를 자행하면서
정권에 가까운 인사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MB의 사돈이었던 뭐 효성과 관련된 사건이랄지 MB의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이랄지 이러한 집권 세력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신용내기 수사, 겉핥기 수사, 불끄기 수사, 덮어주기 수사 등으로 일관하면서 법 적용의 형평성을 아주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 학교 졸업생입니다만 출범 이후부터 시작해서 현 정권에 이른 동안 검찰이 다시 정권의 축으로 전락하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1987년 6월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나마 불행중 다행인 것은 법원에서 아까 몇몇 양심적인 대법관 거명하셨습니다만 그분들과 더불어 이 하급심에서 젊은 양심적인 판사들이 그나마 제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점이 다행이라고 보입니다. 정치검찰과 관련해서 한 변호사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검찰개혁이 어떻게 가능한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개혁이 필요한가? 제도개혁의 발목을 붙잡는 요인은 과연 무엇인가? 사법개혁의 길은 왜 이렇게 지난하기만 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의 소시민으로서 정말로 듣고 싶은 질문입니다. 한 변호사님께서는 젊으셨을 때 검사 5년간 지내셨고 사법제도 개혁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하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요새 항상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관련 질문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문제를 두고 정부 여당과 유가족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온 나라, 온 국민이 피로감에 찌들어 있습니다. 한 변호사님께서는 일전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최고 책임자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호 참사는 정부 관료와 유착된 기업이 법을 어기면서 국민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태로서 결국은 법치주의의 파괴로 말미암아 국민의 생명이 말살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공감이 가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의 핵심은 진상조사위원회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유가족들이 법의 제정에 관여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헌법 부정행위다 이렇게 몰아치기도 하고 또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일은 기소독점주의 원칙이 위배되는 반법치적 주장이다. 반헌법적 주장이다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법의 문외 아닌 제가 볼 때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진정한 책임자들 그리고 참사와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를 밝혀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사의 원인을 일개 사기업의 탓으로 비리 탓으로 돌려버리고 우리 사회 특히 뭐 기업뿐만 아니라 관료 사회가 얽혀있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은폐하고 있는 권력 집단에 면죄부를 주게 되기 쉽다고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밝혀지면 안 되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기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에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전례가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특별법에 부여한 전례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짧은 역사 상식으로는 전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변호사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1948년 제헌국회 때 통과시킨 반민특위. 반민특위에서는 반민족 행위자를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있었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특별검찰부가 있었고
특별검찰부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특별재판부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친일파 청산을 위해 만든 반면특위는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까지 할 수 있는 아주 종합적인 시스템이었다고 보입니다. 물론 반면특위는 1949년에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인 음해 공작과 경찰의 무력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되버림으로써 친일파 청산이 무산되버렸죠. 지금 세월호 특별법에 기소권, 수사권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 저는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으면 증인 소환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을 거부당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조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국정조사 때 국정조사 특위 소속 의원들이 청와대 총 269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지만 불과 13건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에 총 182건의 자료를 요구했으나 불과 12건만 제출했고 국가안보실은 87건의 요구 자료 중 단 한 건만을 제출했습니다. 하나만한 국정조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로 볼 때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여된 진상조사위원회는 오히려 진상을 조사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진상을 덮기 위한 위원회로 전락해버릴 위험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하는 일이 대의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일인지 헌법에 위반되는 일인지 기소 독점주의에 어긋나는 일인지 여기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찰개혁과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두 가지 한 변호사님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려대학교 오니까 이렇게 구두지연 문제가 어렵군요. 검찰개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질문 가운데 다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것을 제가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하느냐는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저도 검찰 출신입니다만은 검찰이라는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의 체질이라는 것은 조금은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니까 법에서 그러잖아요. 개개의 검사가 독립된 관청입니다. 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권력지향적이고 자신의 그 권력이나 권위를 조금이라도 흔드는 것에 대해서 아주 생리적인 본능적인 그런 그 반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대로 2005년, 6년, 2년에 걸쳐서 아까 여기 있던 그 하태훈 교수님 모두 함께 사법할 때 보면 검찰은 자기인의 뭐 권한 또는 그 이상에 조금이라도 뭐가 밀린다 하면은 거의 맹수가 돼가지고 달려드는 그런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른바 셀프 개혁으로는 도저히 이건 어떤 그 변화를 이끌 수가 없는 집단입니다. 그러면 셀프 아니면 아까 말한 타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데는 현재 그 법치주의 하에서는 국회 또는 대통령이죠. 그런데 여기엔 두 가지 있습니다. 대통령은 검찰과는 어찌 보면 대통령이 외신과 상하 관계 같지만 공생 관계에 있습니다. 집권자, 집권층이라는 건 항상 어떤 비리나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검찰하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공생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계획 못해요. 계획한다고 말하면 이른바 일과성입니다. 그럼 국회는 어떻게 되느냐? 며칠 전에 국회의원들 5명이나 영장실질심사 받고 그 중에 3명 잡혀갔죠. 법무장관 불러놓고 큰 소리 칠 때는 국회가 대단한 것 같은데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에만 떠나서 돌아가면 다 이런저런 일에 검찰에 잘못 보여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안 되고 국회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른바 제3택도라고 하는 시민사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나 대통령으로 하여금 뭔가를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길밖에 없지 않냐. 그 효과는 미지수지만 그래도 남은 건 그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고 나간 사람이 몇 사람 없습니다. 청와대나 대통령 아니면 집권층의 비위를 거스리면은 2년 채우기 전에 옷 벗고 나갑니다. 지가 안 벗으면 옷 벗깁니다. 누구의 아버지라고 해서 막 벗기고. 또, 그, 정보기관의 대선 때 댓글 사건에서 보듯이 올바른 그, 검찰 수사도 하려고 하면은 신상에 불이익을 입혀가지고 직무에서 배제시키거나 사표를 내게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정말 검찰의 개혁을 국민의 힘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 국민의 힘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국회를 통해서 그것이 입법으로서 결실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참 묘안이 없는 것이 걱정이다 라는 같이 이렇게 걱정만 나누는 것으로 일단 제 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세월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제가 예상 문제를 조금 그 짐작을 했는데 예상 문제가 하나 나와서 참 다행입니다. 조금 정리된 메모를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여야와 유족 3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하는 데 대해서 새누리당이 하는 말은 그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대의민주주의 침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권자, 유가족과 국민 각계가 입법을 요구하고 아니면 입법에 반영해 주기를 요구하는 이런 정도의 주장을 입법권 침해라고 하면은 입법권의 기본이나 민주주의의 본질 망각한 거죠. 아니, 국회라는 입법기관에 대해서 또 거기에 몸담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법을 이렇게 만들어달라 이건 아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엄연한 권리인데 그게 입법권의 침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망언 중에 망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왜 국회가 입법을 하면 되는데 청와대에 직접 요구를 하고 대드는가 라는 데 대해서 야유를 하는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자신의 입으로 지난 5월 또 그 이후에도 유가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겠다. 특별법도 만들어야죠.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해놓고 이제 와서 그 문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처리할 문제지 나는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배신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여권이 아까 말한 대로 대통령을 견제할 만한 또는 그 대통령으로 하여금 바른 결심을 하도록 이렇게 받쳐주는 여당이 아니고 청와대의 눈치만 보고 매사에 묻지마 회피만 일삼는 그런 여당을 보고 국민이나 유가족들이 상대할 때는 결국 청와대밖에 없는 것이다. 정치권, 국회가 제대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유족의 뜻을 수용해서 특별법을 잘 만들었으면은 무엇에게 청와대 앞에 가서 저렇게 고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태하에서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 대한 직접 요구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죠.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 그 한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대통령이 그 해법을 여야 및 국회에
미루고 방관하는 것은 이건 정치도의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제 그랬나요? 대통령이 의회 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을 향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듣고 무릎을 쳤어요. 예, 그 말씀 제가 이 자까지 붙여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제발 그대로 명심하고 사태를 풀어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민생법안 급하니까 그것만 처리해달라고 거듭 요구하는데 세상에 산 사람의 먹고 사는 살아있는 사람의 민생보다는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런 위험과 재난을 예방해보자고 하는 그런 입법 그 이상의 통렬하고 절박한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점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했어요. 1. 4.16 당시의 마음, 그 처참한, 엄숙함, 그리고 죄책감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유족도 돌아가고, 대통령도, 권력자도, 정치권도, 여야가 다 4.16, 그 당시 시점으로 돌아가면은 지금처럼 딴 말 못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이 철저한 진상규명에 더 적합한 것인가?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가족이나 정치권의 논의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원래는 추천위원회에서 수사, 기소 다 갖도록 하자 했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달라져가지고 현재는 상시특검법에 의한 특별검사를 추천하는데 그 특별검사는 일곱 사람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곱이 대법원에서 한 사람, 대한변협에서 한 사람, 법무부에서 한 사람 모두 그 장관급이 나옵니다. 장차관급이 나오고 그리고 국회에서 여둘, 야둘 이렇게 나옵니다. 가족들의 요구는 거기에 여둘을 우리가 추천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여당은 아니 법에 우리가 추천권이 있는데 그 무슨 소리냐 해서 양보했다는 것이 여당의 추천함은 가족들이 그리고 야당이 동의하면 그 사람을 그러면 저 추천위원으로 한다. 검사의 추천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검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이 지금 여당목 두 사람을 야당이나 가족이 갖도록 하자 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아 그 왜 이상하다 하는데 실제 분포는 있습니다. 일곱 중에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은 아무래도 친여 쪽에 기울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넷 중에 야는 그렇다 듣고 여 두 사람이 여당 몫이니까 당연히 친여적이죠. 그러면 전체 일곱의 찬반 구조를 보면 5대2로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정말 특검을 공정하게 추천할 수 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가족들이 걱정을 하고 여당 몫 두 자들도 이번에는 우리한테 넘기라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만한 사태, 이만한 참변 속에서 그 뒤에 말하겠지만 그 시건에 시달리고 배신에 시달린 가족들이 그 두 자리 이번에 우리가 좀 행사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가족들의 그 충정 아니면 그 불진 속에서 뭔가 좀 허우대면서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심정은 우리가 좀 참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은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번 그 시건을 했습니다. 5월 달에 언직도 시건을 하고 또 대한변협에서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공청회 할 때 새누리는 토론자도 안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난데없이
입법권 침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한 그 신뢰 상실 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판에 유책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될 청와대나 정부나 여당 의도의 특검 선출권을 맡기는 것은 과연 공정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이게 평상시에 산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 내 것이냐 내 것이냐, 내가 좀 낫냐 내가 좀 손해보냐는 이런 흥정하는 입법이 아니고 수많은 그 인명의 죽음, 그 진상과 책임을 밝혀 집단적 참사와 국가적 재난을 예방해야 한다는 이 절실함, 절체절명, 이것을 덮으려고 하는 어떤 언동도 반인륜적이다. 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무모한 역사에 대한 무모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대없이 법치주의, 대의민주주의, 입법권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유가족을 비방, 매도하는 지금 여권의 그 행위는 하나의 정치적인 과잉 경화다. 누구 경화하는 것인가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정치적인 과잉 경화로 괜한 법치주의니 입법권이라는 말을 악용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서 제 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